자, 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습니다. 새해 들어서 연휴 지나고 또 이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종목들은 잘 골라서 관심 종목에 넣어주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언제든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은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모셨습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도 연휴 잘 쉬셨죠? 네. 자, 연휴 동안 두 분이 또 좋은 종목들을 발굴해 오셨다고 합니다. 새해에 저희가 또 수익 낼수 있을 좋은 종목들 뭐가 있을지 두 분이 가지고 오신 10가지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의 픽부터 볼 텐데요. 첫 번째 K카를 가져오셨고요. 다음 워닉 IPS, 컴투스, 아프리카 TV, 연우 이렇게 5개를 골라주셨고요. 하창원 본부장은 기아, 넷마블, LG이노텍, 칩셋미디어, 중앙에너비스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자, 이렇게 두 분이 엄선해서 가지고 오신 10가지 종목을 공개해드렸습니다. 잘 보시고 시청자 여러분들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지금 바로 주셔도 되고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도 질문 주시면 저희가 그런 궁금증 해소해드리고 답을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슬이 전문가의 픽부터 보겠습니다. 네, 일단 K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K카요? 네, K카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고차 판매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롯데렌탈 소개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쵸. 좀 같은 맥락으로 보셔도 좀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중고차 시장의 전망은 뭐 여전히 밝은 편입니다. 그래서 중고차 시장은 아무래도 지금 뭐 신차 구매를 위해 내놓는 이 매물들이 이제 주 공급원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신차 시장과 비슷한 이제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작년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어떤 수급난 때문에 굉장히 좀안 좋은 영향들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2019년 대비해서는 현재 3.6% 정도 더 높은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높아진 수요로 인해서 판매 가격은 지속적으로 좀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실적으로 연결이 된다면 앞으로도 좀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차 판매 감소로 인해서 이제 오프라인 판매 대수는 조금 줄어들었지만은 최근에 이제 온라인 쪽은 오히려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 이제 4만 대에서 현재 좀 9만 대까지 또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마도 이제 각종 온라인 그 중개 플랫폼에 대한 어떤 활성화로 이제 일정 수준 이제 거래 매물들이 굉장히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그 중고차 품질 확인이라든지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온라인 쪽으로 이제 구매하는 거는 굉장히 좀 꺼렸던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실 텐데 최근 들어서 이제 중고차의 이력이나 품질을 확인해 주는 시스템들이 계속해서 좀 쳐들어왔습니다. 도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온라인 시장 규모가 점진적으로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중고차 관련 K카를 이슬이 전문가님이 골라주셨고요. 자, 다음은 하창원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도 역시 뭐 자동차 관련 종목이네요. 네, 저는 기아입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완성차 부분들이 좀 힘들다 보니까 중고차를 좀 대체적으로도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관심 그쵸.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기아를 조금 선정을 해봤습니다. 일단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사실 이제 공급적인 부분이 따라가지 못해서 이제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아쉬운 움직임이 나타났기 그쵸. 때문에 근데 올해는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공급량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좀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수출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큰데 일단은 뭐 역대 실적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이제 고부가 자동차 이제 판매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건데 앞으로 이런 생산량이 늘어나게 됐을 때뭐 자연스럽게 실적적인 부분들은 더 긍정적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전환기가 자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에 따른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좀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신차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제 SUV 부분들이 특히나 우리나라가 좀 강하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판매 추이를 좀잘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긴 오랜 기간 동안 횡보하고 있는데 박스권 하단 라인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실적적인 부분들이 뒷받침되고 있고 업황이 개선된다는 관점을 봤을 때 충분히 모아가실 만한 부분이다라고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하청원 본부장님은 기아를 가져오셨습니다. K카와 기아 첫 번째 종목으로 각각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오늘 뭐 중국 증시는 개장을 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춘절 연휴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번 주에 계속 시장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에 일본 니케이 지수는 오늘 좋지가 않네요. 1% 넘게 일본 니케이 지수는 하락하는 모양이고 우리 시장은 상승 탄력이 약간 줄어들고 있습니다. 1.6% 코스피가 상승세, 코스닥은 2% 890선에 딱 걸쳐있는 상황이다라는 것, 시장의 상황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슬희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원익 IPS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장비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 이제 수주 잔고 턴어라운드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올해 영업이익이 이제 348억 원대로 이제 좀 흑자 전환이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봤더니 바로 이제 메모리 장비 투자액이 전년 대비 굉장히 좀 크게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제 투자의 시기가 올 상반기에 굉장히 좀 많이 집중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해서 바로 성과가 드러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분기쯤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드러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직 정확히 나온 건 아니지만 예상 영업이익이 올해 이제 3분기 한 1,000억 원 정도로 사상 최대치를 달성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올 한 해 이제 고객들로부터 받는 이 단위당 수주 금액이 또 증가한다라는 점들과 또 연초 이후에 이제 고객사 투자 확대라는 이 두 가지 모멘텀이 앞으로 이제 주가 상승을 좀 견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제 중국 시안 지역에서 이제 락다운 이슈 가 굉장히 좀 많이 있었는데 이런 낸드 수급 여건이 예상보다 또 호전되고 있다라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또 D램 역시 서버 수요 증가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으로 수급 개선 시작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분기 실적 저점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중 확대하게 좀 적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좀 눈여겨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원익 IPS를 다음 종목으로 이슬희 전문가님이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을 볼 텐데 이번에 종목이 넷마블이죠? 네. 넷마블, 네. 네, 지금 이제 지분 매각 이벤트가 있어서 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주가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전 대세적인 시세가 나오기 이전 가격대까지 거의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추가적인 하락 만약에 이제 전거래일에 얘기를 했으면 또 조금 부담이 됐을 텐데 지금 이제 한 3-4거래일 연달아 지금 강하게 좀 하락이 나와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분 매각이라든지 이런 이벤트들은 어느 정도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미래 동력을 좀 보면서 진행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모아 가신다라면은 충분히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 95,000원 라인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신다라면은 이제 단순히 기술적인 반등도 한번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좀 노려보실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체적인 IP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이제 넷마블에 조금 발목을 잡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에 따른 좀 IP 확대에 대한 움직임들에 대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잘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좀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자회사 바탕으로 웹툰에 대한 그런 IP를 육성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웹툰이라든지 기존에 있었던 그런 IP들을 활용을 해서 드라마화를 했을 때 굉장히 좀 잘 진행이 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신사업 부분들이 뭐 이제 블록체인이라든지 메타버스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뭐 다양하게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시간 관계상 다 설명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제 많은 신작들과 이런 이벤트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악재로 좀 눌릴 때 모아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넷마블 오늘 일단은 좀 하락폭이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CJ E&M에서 넷마블 지분을 좀 팔겠다, 처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 흔들리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 단기적으로나 아니면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다라는 의견으로 넷마블을 주셨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자, 다음은 이슬희 전문가님도 게임주를 주셨네요. 네, 일단 아무래도 최근에 그런 게임 기업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P2E 시스템이라든지 그쵸. 이제 메타버스 쪽인데 좀 그중에서도 컴투스를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컴투스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단순 게임 기업으로 좀 보기는 어렵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핵심은 바로 이제 컴투버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투스 같은 경우에 이제 여타 게임사와 좀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다른 부분이 이제 P2E 시스템이 이제 하나의 이제 부가적인 콘텐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위라든지
신천지, 이제 쇼핑 같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중점을 둔 어떤 그런 메타버스의 전반적인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또 중점이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점차 이제 게임 회사보다는 조금 어떤 그런 플랫폼 회사에 좀 가깝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인수 방향만 봐도 최근에 게임 회사보다는 뭐 콘텐츠라든지 플랫폼 회사를 많이 또 인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보다 아무래도 지분 가치나 기업 가치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근데 작년 실적 같은 경우에 좀 발목을 잡고 있는데 20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거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실적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는 이제 메타버스 쪽으로 아무래도 좀 확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투자 비용이 좀 많이 늘어났던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올해부터 조금 회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올해 이제 P2E 시스템을 도입한 게임인 이제 그런 서머너즈와 크로니클이 또 3월 달에 출시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에 이제 예상 1 매출액이 6억 원 정도 되는데 굉장히 좀 큰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는 이제 P2E 시스템이 이제 매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라는 의미로 좀 보이기 때문에 지금 낙폭 줄 때 모아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게임즈 중에 P2E 게임에 또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컴투스를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하창원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 갈까요? 네,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이요. 네, 사실 뭐 좋은 얘기들이 워낙 많이 나오는 종목이라 네. 네, 일단은 실적도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모바일 쪽에 대한 수혜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죠. 이제 애플향 매출이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나면서 관련된 수혜가 23년 정도까지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일단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광학 솔루션 부분이죠. 이제 카메라 모듈 쪽에 대한 수혜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저번에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카메라 모듈 쪽이 이런 모바일 쪽뿐만 아니라 지금 자율주행 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좀 전망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 대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됐을 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LG노텍 같은 경우도 애플카 이벤트에 또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도 부각이 됐을 때 긍정적으로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기판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기판 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뭐 이제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기는 아직 조금 남아있지만 어쨌든 이제 기판 사업에 대한 확대에 따른 이런 기대감들이 좀 유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이벤트들이 계속적으로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본업이 굉장히 좀 튼튼한 상황이고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고 뭐 증권가 리포트들도 굉장히 좀 좋은 목표가를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이제 변수가 나타날 만한 그런 이벤트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약간의 조금 이런 거래 소화는 있겠지만 우상향하는 움직임들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LG이노텍 좋은 평가들이 계속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상승의 힘을 받으면서 우상향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LG이노텍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은 이슬이 전문가님의 네 번째 종목이네요. 네, 아프리카 TV고요. 아프리카 TV요. 예,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그 인터넷 방송 플랫폼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워낙에 좀 장기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좀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뭐 기술적으로 또 모아가기도 좋은 자리다라고도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실적은 계속해서 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 이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이제 각각 좀 증가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광고 부분에서 이제 브랜드 광고 콘텐츠가 계속해서 좀 실적 성장을 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플랫폼 광고도 현재 애드 매니저에 대한 도입으로 이제 광고에 대한 어떤 단가 상승세가 좀 지속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가파른 성장을 계속해서 좀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뭐 인터넷 방송으로도 충분히 수익 창출을 잘 해왔지만은 이제부터는 또 NFT 기업으로 또 변환을 하는 시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네. 또 지난 11월에 이제 NFT 거래소인 이제 AFT 마켓을 오픈한 데 이어서 빠르면은 이제 올해 이제 1분기 내로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인 또 프리블록스에 또 이런 이제 베타 서비스를 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초기 단계라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기여는 좀 크지 않겠지만은 이런 즐길 수 있는 온라인 공간으로 어떤 생태계들이 좀 확장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수익화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무리 그리고 유튜브 등 굉장히 많은 이제 플랫폼들이 있지만은 사실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 거의 원조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팬덤층들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부터 충분히 모아가셔도 좋겠다라고 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프리카 TV도 역시 오늘도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충분히 좀 모아갈 만한 자리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 다음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칩스앤미디어입니다. 네, 일단은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엄청나게 많은 이런 특허랑 이제 라이선스를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오게 된 계기도 이제 수익성 높은 이런 라이선스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런 라이선스에 대한 매출은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업황 개선에 따른 또 수혜도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전년 동기 대비 62%나 이제 매출이 상승했고요. 앞으로도 좀 이러한 강한 흐름들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라이선스가 어떻게 보면 좀 구독 경제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지속적으로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안정적으로 좀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전방 산업이나 이제 모바일, 뭐 자동차 이런 이제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고 이에 따른 좀 수혜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이제 중국에 대한 이런 매출 비중이 굉장히 좀 확대가 됐는데 미국 지역은 200%가 넘게 조금 이제 매출 비중이 상승이 됐고요. 네. 중국 쪽은 20%가 넘게 좀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견조한 흐름들이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기대감들 좀 확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외적인 이런 매출이라든지 로열티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매출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유효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율주행으로도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들 좀 지속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칩셋미디어까지 마지막 요렇게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이슬이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인데 여우누를 주셨어요. 유튜브에서 센조님이 이제 화장품 종목 가는 겁니까? 라고 질문 주시면서 여우누 소개해 주시죠. 네, 사실 근데 화장품 쪽이 좀 갑자기 급등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여전히 그래도 반등까지는 좀 노려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우누 같은 경우는 이제 포장 용기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고객사인 LG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이 좀 잘 돼야지 같이 잘 되는 구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최근에 이제 내수 시장의 회복세가 굉장히 좀 더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전반적인 화장품 업계 밸류에이션은 계속해서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목표 주가들도 이제 평소보다 굉장히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충분히 이제 반등의 여지는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작년 4분기 실적도 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상대적으로 이제 회복세가 크지 않았던 수출 부분에서 좀 노려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화장품 업계들의 어떤 중국 법인 시장의 성장에도 성장 기대가 되면서 실적은 올해부터 이제 전년 대비해서는 훨씬 더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생산과 인력 효율성도 이전 대비 굉장히 좀 개선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원가 구조가 굉장히 또 슬림해진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에 따라서 좀 매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회복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기 때문에 너무 큰 목표가보다는 네, 현 시점에서 한 상승 10%에서 15% 정도 반등 정도로 좀 보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연우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점에서 10에서 15% 정도 반등 노려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마지막 열 번째 종목 하창원 본부장님. 네, 중앙에너비스입니다. 중앙에너비스. 뭐 대표적인 유가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천연가스랑 유가에 대한 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에 따라서 이런 좀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네. 좀 나타나고 있고요. 뭐 배럴당 100달러부터 지금 뭐 160달러, 뭐 150달러까지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가격 상승을 예측하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휘발유, 경유, LPG 등을 좀 유통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상승하게 됐을 때 이제 좀 주가의 급등이 나타나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연휴 사이에 이런 유가라든지 천연가스 가격들이 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지금 오늘 장에서는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에 좀 유가가 상승했었던 부분에 대했을 때 주가 라인에 대비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주가의 조정이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관련된 이벤트에 따라서 충분히 좀 급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열 번째 중앙 에너비스까지 모든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질문도 주셨고 저희가 그에 대한 답도 좀 해드리면서 종목 10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두 분이 고르신 탑픽 종목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보세요? 일단은 뭐 실적이 거의 저는 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해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는 원익 IPS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이제는 실적 좋은 종목 골라야 된다. 원익 IPS 주셨고요. 하창원 본부장님은?
저도 뭐 업황이라든지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LG 이노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가고 있는 LG 이노텍을 하창원 본부장님은 탑픽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워닝 IPS와 LG 이노텍 오늘 시장에서 시청자분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종목 많이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